억만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코인데스크의 컨퍼런스에서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 얼마가 암호화폐나 기타 디지털 자산에 할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채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신이 저축을 더 많이 할수록 아마도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갖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채권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레이 달리오는 지난 3월 정부가 비트코인을 불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달리오 회장은 지난 4월 말 비트코인이 10년 넘게 해킹을 당하지 않고 건전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보유, 채택하고 있어 포트폴리오에 보관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했다. 우리는 더 많은 부채와 더 많은 돈을 생산해 나가는 사이클 가운데 있다. 본질적인 가치와 제한된 공급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금이 거기에 딱 들어맞지만 비트코인도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펀드를 빠져나와 다양한 알트코인 상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는 2주 연속 유출을 겪었다. 코인시어스의 월요일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5월 21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암호화폐 관련 투자 펀드에서 9,700만 달러의 순자산을 뺐다고 한다.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유출은 규제 조사와 비트코인의 자격 증명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카르다노가 이끄는 총 2,700만 달러의 알트코인 투자 상품으로 계속 다양화하고 있다.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회전은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